예전부터 챗GPT가 대답을 틀리게 하던 육손이 이모티콘을 이제는 제대로 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AI 하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챗GPT5의 핵심 변화들을 왕초보 시청자분들도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더 똑똑해졌고 더 편해졌고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첫째, 가장 체감되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모델을 직접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GPT-4 옴니나 옴니3 같은 다양한 모델 중에서 어떤 걸 쓸지 매번 선택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GPT-5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GPT-5와 GPT-5 Thinking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질문이 간단하면 GPT-5로 답변을, 복잡하면 Thinking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답변합니다. 덕분에 모델 선택 고민 없이 질문 자체에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에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Thinking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AI의 말투와 성격을 클릭 한 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분하고 친절한 톤, 직설적인 톤, 유머러스한 톤 등 원하는 스타일을 고르면 그 성격이 대화 전체에 유지됩니다. 동일한 질문이라도 톤에 따라 답변의 길이, 설명 방식, 예시가 달라지니 사용 목적이나 취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격을 바꿨을 때는 새 대화를 시작하거나 새로 고침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채팅창을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말풍선과 강조 색상 변경이 가능해졌는데요. 프로필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일반 메뉴의 강조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고르면 됩니다. 기분에 따라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넷째, 답변에서 궁금한 부분을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나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드래그해서 이 부분 묶기를 누르면 그 문장에 대해서만 후속 질문을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화 맥락 유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긴 대화를 이어갈 때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을 더 잘 기억해 흐름이 덜 끊기며 많은 양의 자료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이전에는 대화가 길어지면 앞부분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할루시네이션, 즉 틀린 정보 생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가 강화됐고 의료나 과학, 코딩처럼 사실 확인이 중요한 주제에서 신뢰성을 높이려는 변화가 눈에 띕니다. 예전부터 챗GPT가 대답을 틀리게 하던 육손이 이모티콘을 이제는 제대로 답을 할까요? GPT-5에게 육손이 이모티콘의 손가락 개수를 물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을 틀리게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너무 쉬운데 AI는 헤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AI의 신뢰성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항상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덕분에 챗GPT-5는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GPT-5는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안녕!